주제가 주제. In their seminar, two on two. Review cross-cultural sleep practice. 딱 보니까, 이게, cross는 뭔지 알지? 그러니까 문화 간에 교차된 어떤 스냅이야? 그 잠에 관한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행동인데, 이거 제가 2002년에 리뷰를 했었대. 근데 보니까, 또 나왔지. 발음도 더럽게 어려운데, 맨날 나오는 거. Anthropologist. 무슨 학자? 인류학자인 캐러 워스맨과 멜리사 멀비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빵인데, 뭐, 필요없지. 뭐 줄게. Sleepers. Sleeper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는 사람들이야. 그치? Sleeper in westernized first industrial countries. 딱 보니까 이거네. 대충 어떤 느낌이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서구화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어떤 되어 있는 나라들. 그치? 이런 나라들은 have a routine time. 뭐가 있다. 일상적인 자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For bed. 그리고 waking to accommodate work. Or school. 또 뭐하기 위해서 일단 일을 하던가 또 학교를 어퍼에이트 수용하기 위해서 또 깨어 나는 시간도 있다는 거지. 그치? 또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자는 시간 있고 깨는 시간 있잖아. 안 그래? 와요. 반면에 traditional non-western sleepers 보이지? 어떤 전통적이고 이제 좀 서구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잠자는 사람들이 have more flood라고 해서 flood 액체 유동적인 그치? sleep schedule 뭐 있다는 의미? 잠자는 스케줄이 있다는 거지. moving in, out, sleep, in course of day. 하루에, 뭐였을 때? 과정에서 잠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그치? 한 번씩 계속 해야다. 잠자는 시간이 정해진 나라는? 그치. 아닌 나라는? 그치. 못 살아, 못 살기보다는 좀, 그치? 그런 거지. 너무 친한데. 됐지? 어쨌든 They also discovered. 그들은 또한 뭐 했대? discovered? 찾아냈대. 뭘 찾아냈냐면 in most culture around the world. 보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야 근데 뭐 아시아, 아프리카, 센트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유럽 파트로 스캔디나비아 다 거의 다네. 그치? 이 대부분의 이런 나라에서는 children sleep. 아이들은 뭐 한대? 잔대. arms reach other family members. 다른 가족의 멤버들의 arm reach. 이렇게. 안고잖아. 이렇게 한 거지. 그게 what anthropologist Tom Kosnick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콜린스라는 건데, despite colonial efforts encouraging indigenous peoples to develop solitary sleep arrangements. 뭐 그런 건 없지. 그니까, 뭐에도 불구하고, 식민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치? 근데 보니까 어떤 노력이냐면, 효과를 이렇게, 어디까지 뭐였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뭐 하는 노력이야? 흑자민의 사람들이, 뭐를, 솔리터리 뭐였어? 혼자 자는 잠의 어떤 행위들을 develop, 발전시키라고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치? 어쨌든 간에 뭐 한다? 애들은 누군가의 팔 안에서 잔다는 거지, 그치? 그저 그런 집 있나? 그게 애들을 자기, 혼자 자기 게 놔두는 게 좋다며. 그래야지 혼자 이제 방에서 잘 수 있고. 막 울어도. 놔두는 게 좋대. 그럴 때. 근데 그게 우리도 한번 실패해봤거든? 안 되더만. 애만 울고 있는데 혼자 놔두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나는 혼자 자. 우리 잠 어떻게 자냐면 우리 와이프랑 딸이랑 같이 자고 나는 미나고 내 딸 방에서 자. 뺏긴 거 아니? 뺏긴 것보다는 상호협력? 상호협력? 이런 거. 왜냐면 나는 맨날 컴퓨터 작업하니까 지금 사진이 자는 시간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떤 거지. 그래서 내 딸 방에서 내가 자고 안방에서는 우리 곰이랑 우리 딸이랑 같이 자. 이해 안 되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 감사합니다. 난 내가 이상한 거 했었거든. 다음 거 생각해도 다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갑시다.
They do not necessarily sleep in the same bed.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는 necessarily 뭔지 알지? 뭘 먹고 했지, 나면? always 먹고 했다. 그치?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진 않는데요. 하지만, they are near. 그들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지. enough to reach each other's. to observe the movement and hear sound, even muffled ones. 그러니까 이거네. 같이 자진 않는데, 근데 이제, 항상 뭐할 위치에 있는 거야? 움직임을 보고, 소리를, 그러니까 뭐였어? 듣고 있지. 심지어 어떤 소리를 낮춘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돌아서 있을 만큼은 근처에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이거 주어가 뭐야? 이거, 이 문장? Only in society, Northern mainland, Europe, America, and to some extent, place colonized by those powers, had sleep been was lively compressed into single sounds, time and become private appears necessitating bedtime rituals. 주어 뭡니까? 이 질문에서 주어. only부터 ritual까지. 배웠으니까 바로 나왔다 좋겠는데. 힌트는 only가 나온 순간 부사가 진짜 팍 나왔잖아. 부사가 팍 나온 순간 뭐였지? 이건 무슨 문장? 도치 문장. 그치? 그러면 주어랑 동사랑 자리를 뭐한다? 바꾼다. 그럼 주어가 뭐야? 어렵지 않은데? 안 보여? 양보하지 않겠다. 못 맞추면 때릴 거야. 구타할 거야. 구타하겠어. 한다고. 구타할 거야. 체벌 할 거야. 체벌하고 말 거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주어 뭐야? 주어 너무 쉬운데. 말이야. 뒤에 거. 아, 주어, 대기 주어 봐봐, 이게. 주어 슬립이야. 뭐야. 그러니까, 되게 춥다고. 그러니까, sleep has been, 이거잖아. 근데 이제, only가 앞에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 이상 다른 단어들 앞에 빠지면 되잖아. sleep이야, sleep. 그러니까, only in society, Northern, mainland, Europe, Americans. 다 보이지? 어디 일단? Northern, mainland, Europe인가? 아니면, 아메리카의 사회에서나? 아니면, To some extent, place colonized by those powers. 이러한 힘이 있는 국가들에 관해서 식민화된 어떤 장소에서 정도만. 그치? 그니까 이게 잘리는 거잖아. 부사가 도치기니까 주어랑 동사 바꿔주면 되는데, 원래 주동사가 sleep has been 이거니까. 당연히 has 앞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니까, 잠은 뭐 했다? 잠은 뭐한 거다? 버스에 임비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를 일단? 혼합되어진 시간의 하나의 스트레치 어떤 구간이었고, 그치? 그 잔은 뭐였다? became, 이건 become이야, 이거? PP야? 그 뭐였다? private affair, 개인적 행동이었다는 거지, 그치? 잠에 관한 필요한 사람이군.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characteristic culture, specific sleep custom, 나쁘지 않았다, 이게? 문화의 구체적인 잠의 간섭이라는 것들, 그치? 자, 하시고, 단어표현 봅시다.